안녕하세요. 텃밭에서 따온 가지를 옷걸이에다 걸어서 여기 난간에다가 널어놨더니 이렇게 파삭파삭 가지가 완전히 말랐답니다. 이 마른 가지를 나물로도 좀 많이 해 먹었지만, 의외로 저희 식구들은 가지를 안 먹더라고요. 저 혼자 먹으려다 보니까 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답니다. 가지는 계속 텃밭에서 나오는데 같이 나눠도 먹고 했지만 좀더 응용해서 이 가지를 몸에 좋은 가지를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같이 먹을 수 있을지 또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그래서 말린 가지를 가지고 저는 오늘 요리를 할 거예요. 어떤 요리가 될지 좀 궁금하시겠지만 계속 영상을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린 가지를 먹기 좋게 잘랐어요. 그런 다음에 끓는 물에 가지를 한번 데칠 거거든요. 그냥 찬물에 가지를 불리기에는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뜨거운 물에 삶아서 불리면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가 있더라고요. 말린 가지를 이렇게 삶아서 무쳐도 먹으면 가지 나물 무쳐 먹으면 정말 소고기 같은 그런 식감도 나고 또 고기 맛이 나서 또 저도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가지에 이또 성분이 굉장히 또 몸에 좋은 거는 요즘에 또 많이 나오니까 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지가 삶아지는 동안에 저는 이 다짐육, 소고기예요. 소고기 다짐육을 밑간을 해볼 거예요. 저는 500g짜리 두 개를 해서 1kg를 구매했답니다. 한우는 아니에요. 호주산입니다. 호주산도 맛있습니다. 고기 이 다짐육에 밑간을 재료들을 한 번에 섞지 않고 저는 하나하나 양념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서로 어우러졌을 때 각각의 또 재료들의 맛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버벅거리는 오미다육입니다. 하면서 마음만 급해지니까 입 따로, 마음 따로, 다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다시 집중을 해서 또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금, 그다음 후추, 참기름, 이렇게 간을 해서 조물조물 무쳐줄 거예요. 아, 이 참기름도 정말 시골에서 짜온 참기름이 향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요즘에 잘 먹고 있습니다. 여기다 중요한 또한 가지가 있어요. 그한 가지는 바로 요 굴소스를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굴소스를 넣으면 좀더 감칠맛도 있고 일단은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짐육을 또 차지게 반죽을 해줄게요. 고기는 치대면 치댈수록 그 끈기가 더 끈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고기도 이렇게 양념을 해놨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지가 어느 정도 불렸나 한번 봐봐야겠어요. 말린 가지를 물에 불려서 꼭 짰습니다. 물기를 짜고 이 가지를 채썰 거예요. 아예 다질 거예요. 작게 작게 다져서 이제 사용을 할 건데, 너무 큼지막하면 이제 고기랑 같이 어울려졌을 때 씹는 또 식감이 달라진답니다. 이 다짐육에 또 가지는 고기의 3분의 1만 넣을게요. 너무 또 와장창 넣으면 가지 싫어하는 식구들인데 저희 식구들이 가지를 안 먹는데 또 가지 맛이 특유의 향이 올라 그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기에 다진 가지도 넣을 건데 이 가지에도 밑간을 해주세요. 참기름과 후추는 넣지 않습니다. 소금으로만 이렇게 밑간을 살짝살짝 해주면 또 간이 어느 정도 배이거든요. 이렇게 양념을 해서 고기랑 섞어줄 거예요. 정말 어떤 요리가 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재료를 섞어서 얘 또한 이제
반죽을 해줄게요. 여기에 소고기 또 가지 말린 거에다 재료 한 가지만 더 넣겠습니다. 냉동실에 또 얼려놓은 부추, 텃밭에서 부추가 올라올 때마다 따다가 이렇게 냉동실에 보관을 해놨답니다.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그런 부추예요. 이 부추를 넣으면 모든 잡내도 잡아주고 또 부추에 또 우리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열을 높이는 그런 효능도 있잖아요. 부추와 소고기 또 말린 가지 이 세 가지만 넣고 만들겠습니다. 거진 대략 짐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말린 가지 소고기랑 넣고 동그랑땡을 부쳐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동그랑땡은 되게 좋아하는데 고기만 먹어요, 고기만. 그래서 이제 가지, 말린 가지를 나물을 해 먹으니까 살짝 소고기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것이 말린 가지와 소고기를 넣고 동그랑땡을 해주면 아이들이 잘 먹을 것 같아서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손이 워낙에 큰 저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별로 없네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욕심내지 말고 또 생길 수 있을 만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전부치거나 이 재료할 때 주부들 굉장히 서서 일하는 거 힘들다고들 많이 하시죠? 저는 오늘 너무 즐겁게 또 동그랑땡을 만든답니다. 그 이유는 팝송을 들으면서 추억의 팝송을 들으면서 기분을 업 시켰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를 하니까 또한 그 즐거움이 몇 배가 더 상승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리브유를 돌리고 또 이 계속 말이 말린 전 소고기 동그랑땡 너무 길죠? 그냥 동그랑땡으로 할게요. 동그랑땡을 밀가루에 살짝 묻혀서 계란물을 묻히고 그런 다음에 팬에 올려놓을 거예요. 이 동그랑땡은 센불에서 또 부치게 되면 고기나 이런 주변 계란들이 까맣게 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온도 조금 적절하다 싶은 정도보다 한 단 더 낮게 낮은 온도에서 좀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서 부쳐볼게요. 그래야지 고기도 익으면서 탄 부분이 적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계란물조차 프라이팬에 흘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흘리려고 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답니다. 올려놓은 동그랑땡에 텃밭에서 따온 요 빨간 고추를 하나씩 올려볼게요. 또 냉장고에 또 요 고추가 보이길래 또 이참에 써보려고 합니다. 냉장고는 항시 또 자주 털어줘야지 냉장고에 또 쌓이는 거 없이 또 요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부들 그런 꿀팁은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빨간 고추를 올렸더니 확실히 눈으로 요기하는 재미도 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소고기는 살짝만 익혀도 된다지만 저는 그래도 충분하게 고기를 익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노릇노릇하게 약한 불에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봅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래야지 더 맛있는 그런 요리가 되겠죠. 간만에 이 팝송을 들으면서 요리를 하니까 오늘따라 되게 또 뭐랄까 좀 올드한 느낌? 비도 오락가락 하지만 또 빗속에서 이 전냄새가 풍기고 너무도 혼자 이렇게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모든 것을 일이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이것도 하나에 또 내가 즐겁게 하면은 힘든 줄 모르고 한답니다. 일단 부쳤으면 또 맛을 봐야겠죠. 간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엄청 담백하네요. 엄청 담백하면서도 요 말린 가지의 식감이 질기지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정말 적당하게 씹는 식감이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데요? 제가 요즘에 고기가 냄새난다고 고기를 잘 못 먹었었는데
이렇게 부쳐주니까 부추의 맛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계란물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또 반찬을 이참에 해버리려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 넣고 계란말이를 해서 또 반찬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남은 건 어떻게든 또 다 가족들의 입으로 들어가려면 주부들의 또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우리 애들은 요 김을 넣고 계란말이를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알뜰하게 다 붙였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